할렐루야. 오늘 러블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사화가 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또 오늘 이 앞에는 지금 토끼 소녀들이 이렇게 토끼 면류를 쓰고 한번 영상 잡아보세요. 한번 박수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상사화가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또 교역자들은 나비 넥타이를 차서 얼마나 귀엽게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를 스페인식으로 이름한 것인데요. 거기에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나의 시련을 이겨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묵상하고 찾기 위해 여러분 그 산티아고의 길이 800km예요. 그 800km를 걸으면 다리가 텅텅 부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자기와의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해야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 서영은 씨는 험난한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고 나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그 충격적인 삶의 여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찢어진 가슴을 안고 환갑이 넘는 나이에 유서까지 써놓고 산티아고 길을 순례하였습니다. 그녀가 길을 걸으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왜 이 길을 걷는가? 왜 이 길을 계속해서 걷고 또 걷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수많은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남편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내 안에 죽음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티아고의 길을 순례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한번 걷고 싶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아직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걸어야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해결이 된단 말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산티아고의 길을 걷지 않았어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어졌자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끊임없이 코로나의 광야길을 걷고 답답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지금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선 예배 볼 때도 여러분요,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힘듭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다들 힘든 세상을 살아, 특별히 연예계 가수들은 공연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할 지경입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비행기를 함부로 탑니까? 요즘 같은 사람 누가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을 다니겠습니까? 해외를 자유롭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하는 것도 안전한 곳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래도 여러분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 주신단 말이요.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취업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심에 차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도 옛날에 부목사 이것도 일종의 취직이죠. 부목사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앉아 있을지라도 신만은 일어섰을.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랍니다. 일어나래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역경이 와도 괜찮아요. 그거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길을 걸으면서 가장 난해한 존재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 있으니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슬라 누버라는 분은요, 나는 내가 제일 힘들다라는 책을 썼어요. 나는 내가 제일 힘들다. 남에게는 친절한 사람이 나에게는 불친절하다는 말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독일의 최고의 상담 심리학자였어요. 자신이 상담하러 온 내담자들은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작 자신에게는 불친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책에서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일까? 왜 툭하면 제멋대로 바다 끝까지 가라앉고 쓰라리게 아픈 것일까? 일도 어렵고 사랑도 힘들지만 언제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대상은 나 자신이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다. 내 마음인데도 왜 이토록 아파오고 갑자기 속상한지도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내가 제일 어렵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우리 대신 고백해 준 이야기 같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존재가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좀 굉장히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버릇 못 줘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요 착각을 크게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말을 중얼거립니다. 야 소목사 너 정도면 괜찮아. 너 멋져부러. 정말 괜찮아. 인물이 부족하냐. 야 너의 인상 너의 심상은 완전히 백만불짜리야. 너 인물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야 너는 마음에 자신감이 있잖아. 네가 못하는 게 뭐냐. 야 네가 말을 못하느냐 글을 못 쓰느냐 어? 너 뭐야? 노래를 못하느냐 말이요. 그러면서 제가 남진 장로님이 부르시는 나야 나를 제가 한 번씩 막 불러볼 때가 있습니다 말이죠. 아자 내가 어때서 내가 뭐 어떠냐 이거리요. 나 건들지 마
비껴라. 원래는 운명아 비껴라. 그런데 내가 사탄아 비껴라. 임원께서 행차하신다.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제가 한번 이렇게 불러봐요. 그러면 막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아유 정말. 그러면 같이 좀 박수 좀 쳐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 당신이 멋져보러 10점 만점에 10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제가 다시 봐도요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놈이 누구냐면 저예요. 예?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화통하고 남을 향한 배려심도 많은 사람이 때로는요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상처받는다? 마음이 아파해.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아 요즘 젊은 사람들요 예? 아니 우리 중고등부 애들 보면은 인사를 안 해. 이놈들이 보면은 내가 가서 인사한다. 내가 청년부도 가끔 보면 인사 안 해요. 왜 인사하느냐 그러면 먼저 본 놈이 인사하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얼마나 팔로우십이 그래서 요즘 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면 저한테 다 연락 와요. 손 목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 내가 열심히 하지요. 남을 배려하는 그런 뭐 그냥 제 돈 써가면서 제가 열심히 여러 번 하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남 일은 잘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좋은 시간을 내지 못해요. 내가 어제 오랜만에 산에 갔는데 머리가 켜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이런 시간을 못 내는가.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한다 이 말이죠. 죽겠다고 남을 위해서 일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밥 한 끼 사야 될 텐데 이런 소리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입 딱 씻어버린 사람 괜찮아 거기까지는. 근데 뒤에서 백바이팅 감자나 먹어라. 아이고 이런 사람 보면 마음이 다친다고요. 여러분 제가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 제가요 참 작아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지고 왜 이렇게 참 왜소해지는지 몰라. 그럴 때 제가 다시 거울 앞에 서게 되면요 아이고 내가 난해한 사람이야.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가장 난해해. 내가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 가장 위대한 라이벌이 누군 줄 아세요? 저 자신이에요. 저 자신이란 말이죠. 무서운 적 내 안에 있는 공공의 적이 여기 소강석이더란 말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칼융은요 이따금씩 우리 마음의 지하실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 괴로울 때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울어대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추서택 목사님도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선거도 안 하고 저는 총회장이 된 사람이고 뭐 라이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장 무서운 라이벌이요 가장 무서운 적이더라는 것.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도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남의 집에 모습으로 들어가 돼지 사육을 하며 쥐엄연매를 못 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울고 있었던 그 탕자.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한번 독립해보려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이 부끄러운 아들이 안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는 전혀 울지 않아. 사람들 앞에는 뭐 미소 관리하며 그리고 표정 관리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혼자 울고 있어요. 저녁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말이죠. 그는 어릴 적 받은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 내 꼴이 왜 이래 되었느냐, 자신의 신세 겉으로는 멀쩡하단 말이요 근데 속에서 울고 있는 탕자가 또 있었단 말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추락해버렸어요. 완전히 박살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삶이 추락할 때 어떻게 추락한 줄 아세요? 유리처럼 추락해. 유리가 그냥 떨어져 보세요. 유리가 떨어지면 박살나지요. 산산조각이나 버리지요.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느 날 불치병의 진단을 받고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이나 버려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이 무너지고 원치 않는 산업재해로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로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울게 되는 겁니다. 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추락할 때 진흙탕에 늪속으로 빠져버려요.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깊은 수렁에 오히려 빠지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 속에 또 다른 자신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내 인생은 왜 그래? 오죽하면 여러분 다운하시는 테스형이라는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이 아니라도요 나이가 60이 되건 70이 되어도 인생 문제는 똑같은 법이요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요 인생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향하여 물어본다니까 말이죠. 아 테스여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여 소크라테스여 사랑은 또 왜 이래. 이 사랑의 시련을,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정 깨지고 내 인생 사랑이 말이여 그냥 완전히 뭐 박살날 때 인생은 또 왜 이래.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며 이런 문제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저 수렁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요. 첫째는 뭐냐? 내 안에 있는 가짜 허상을 버려야 돼요. 허상. 오늘 탕자도요 자기 안에 나름대로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멋지게 한번 인생 잘 살아보겠다는 비전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거는 허상이었어요. 허상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바로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부터 잘못된 허상이었어요. 자 15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있어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자 탕자 아버지 정말 훌륭해요. 고대 근동에서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것도 맏아들도 아닌 놈이, 작은 놈이, 이게 맏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작은 놈이 유산 달라고 하면 이거 후리아들 놈입니다 이 나쁜 놈이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요. 무능한 아버지. 이 아들은 아버지를 바보로 만들어놔서 완전히 농판으로 만들어놔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재산을 현찰로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유토피아였어요. 돈을 물써도 써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돈을 써보니까 여러분 모으는 건 그래도 이거 총에 섬기면서 이게 한국계 섬기면서 사람들 모여 대접하고 여러분 돈 바로 나가요. 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버지께로 뭐 받았던 그 유산은 그냥 뭐 몇 달 지나니까 그냥 왕창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은 유리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 때는 유토피아였어요. 감각의 제국을, 감각의 아마 천국을 누렸겠지요. 당신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우리간에 가서 주염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허상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주염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요 폐가 얼마나 고팠으면 저걸 먹어. 저거 잘못 먹으면요 속이 탈이 나고 막 설사를 하고 폭통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꿈과 비전은 한마디로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헛되이 그 망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다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은 수렁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지난날 자신의 꿈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유토피아 이거 완전히 망상이었다고요. 바람을 잡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꿈이 허상이고 자신의 실상.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실의를 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허상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망상, 그 허상을 따라가다 살다가 저 신기루 가도 물 없는 사막 땅에 가다가 우리가 그 허상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허공 속에 묻힌 그날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러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잘못된 허상, 망상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실상, 은혜의 실상, 복된 실상, 축복의 실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의 실상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허상은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가져다 줘요.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허상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어떤 허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잘못된 망상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허상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은혜의 실상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그 복된 여러분 안에 있는 실상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가 요셉이를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찬송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고 내 길을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영배,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두 번째, 러빙 파더를 만나야 돼요. 원래 러블리 파더라고 했는데 우리 영어 목사님이 러블리는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러빙이라고 해서 아하, 내가 미국 목사 말을 듣자. 여러분 러빙 파더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헤블리 파더. 그래서 탕자도요 어느 날 밤 차디찬 돼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러빙 파더였습니다. 그러자 탕자는요 러빙 파더, 그분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울고 또 울었어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초췌할 수 없어요. 눈물이 마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없이 울고 아버지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그는 밤새껏 울고 또 울었던 겁니다. 멀리 멀리 떠났더니 너무나 슬프고 처량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요. 아마 그는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울고 울었어요.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부터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었던 우리 아버지, 유산을 물려달라 할 때도 말없이 주었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스스로 무능한 자가 되면서까지 아들 앞에 사랑하는 아버지, loving father. 그때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떠나는 아들에게까지도 한마디 탓도 안 하고 그냥 사랑을 심어줬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언제든지 언제든지 응? 언제든지 내 사랑이 생각나면 너는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와. 그런 사랑을 심어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지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어놨다는 겁니다. 당자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당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그는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오늘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도 당자와 같은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바로 loving father,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여기가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주소.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내 아들이 오지는 않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내 아들은 언제 오늘까? 오매불만 기다리며 행이라 내 자식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인가? 집 나간 자식을 두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아니 여러분, 아침부터 저 마루에 앉아 저 고개턱에, 마을 언덕에 옛날에 고개턱에 있었잖아요. 내 아들이 터벅터벅 그러고 있지는 않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언제 돌아올 것인가? 어서 돌아오라. 지금쯤 너는 어디 가서 무엇을 위해 방황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디서 인생을 헤매고 폐위하고 울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냐? 불쌍한 내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라.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걸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오. 아, 근데 여러분, 아, 왜 그 시간에 탁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너무나 남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저 고개턱 마루에 여러분 돌아오는데, 그 녀석이 얼마나 세상에 쪼다같이 생겼는지, 초라한 모습인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의 꼬라지 모습으로 틀레틀레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거가 멀지만 아버지는 큰 양복, 아니 한복
뭐 우리나라 말로만 정말로 이렇게 청장찬음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지 같은 나돌놈한테 달려가서 내 아들아 이제 오느냐? 오기를 잘했다. 너는 여전히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누가 뭐라 해도 너를 정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분이요. 그러나 아들은 염치가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세상에 허리가 흉청거리도록 모았던 재산을 갖다 쌍 갖다 창기들과 함께 나눠 그러니 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품꾼입니다. 머슴입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놈아 그런 소리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친히 아들을 목욕을 시켜주 얼마나 더럽고 몰골이 그냥 꼬라지가 그냥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 잘 좋은 옷을 입혀다가 내어다가 입혀주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주라는 거 이게 뭔 줄 아세요? 신분상승이요. 넌 내 아들이야. 일부러 종들을 시켜서 이놈아 에? 종들아 이놈아 니들은 종이고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거요.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풍악을 울리며 오늘 한번 즐겁게 놀아자. 오늘 내가 잃어버린 날이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고 내 아들을 다시 살렸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가 있단 말이냐. 어디가 기쁜. 24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요. 내 아들은 죽은 아들을 내가 다시 살렸다 이 말이요. 오늘 풍악을 울려라. 같이 우리가 한번 즐기자. 그런데 문제는 큰 아들놈이 저 밭에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풍악 소리 종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당신 동생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송아지를 잡고 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풍악을 울리고 있다고 말이요. 여러분 큰아들이 시험 들었어요. 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런 놈을 동생이라고 아들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말아먹어버린 놈. 세상에 저런 놈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섭섭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저 나쁜 저런 저놈을 어떻게 아들이라고 받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말인지 큰아들 말이 맞아요. 큰아들 말이 맞지. 큰아들은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탕자놈을 저렇게 환대해주며 송아지를 잡고 염소 새끼를 잡느냐 이거요. 어때요? 큰아들 말이 맞지요. 말은. 그러나 아무리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줘야죠. 우리 말이 아무리 옳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 찬란 도덕과 윤리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부터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도 탕자야. 집 나간 탕자는 아니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고 나와서 똑같은 놈이지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아버지는 큰아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아들아. 내 아들을 저 작은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놈이요 다시 잃었다가 찾은 놈이 아니느냐 아들아. 아 얼마나 두 아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는 이 하나님을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했느냐. 탕부 하나님이라. 탕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로 탕자하면은요 프로디컬 선. 그런데 팀 켈러는 우리 하나님을 프로디갈 갓이라고 합니다. 탕부 하나님. 프로디갈이라는 말은 영어로요 방탕한 낭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쓸 때 펑펑 쓰는 거예요. 계산성도 없어 그냥 막. 펑펑 써버려 그냥. 예? 그러니까 프로디갈 갓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낭비스럽게 베푸는 거예요. 그냥 낭비스럽게 그냥. 계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다 줘버려 우리한테 말이죠. 예? 저는 여러분 나 신학교 다닐 때도요 제가 이래봬도 수박 장사 오이 장사하고 아주 월요일날 새가 빠지게 그래서 이제 돈을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요. 저녁에 식사에 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옛날에 중국집에 국밥이 얼마나 맛있었는 줄 아세요? 내가 이게 다 나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손이 커가지고 남에게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저한테 우리 아빠는 실속 없는 아빠라고 말이야. 그때 우리 집사람이 또 박수를 쳐줍니다 같이 그냥. 여러분 그렇게 프로디컬하게 살았지만 선한 삶 또 남을 배려하는 삶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오늘의 소목사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소목사도 그렇거늘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 계산성도 없이 우리에게 그냥 낭비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낭비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 안 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요.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어 준 거요. 여러분 이게 뭐요? 낭비지요. 얼마나 큰 낭비. 이걸 영어로 What a waste. 이 얼마나 큰 낭비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런 낭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보라고 해요. Amazing grace. 야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은혜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계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낭비스러울 정도로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가 차고 맥이 차는 거요. 이걸 어처구니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한 거요. 그러니 이 탕자 녀석은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막 줄줄 흘려내렸겠습니까? 염치가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남아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종이라니까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쏟아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루 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아버지 옆에 아버지 품에 사는 것 자체가 은혜요, 은혜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절규합니다.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loving father. 아니, prodigal father. prodigal father.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가져오신 나의 제한직이긴 하지만 이 두어 달 만에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 오늘 네 번째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오니까 오고 싶어도 아무나 올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중대본의 방침은 우리가 따라줘야 되니까. 근데 오늘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 예배는 존엄스러운 것이다. 예배는 숭고한 것이다. 아, 내가 유튜브로 드리는 것보다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것과 현장에 와서 목사님과 함께 하트 투 하트, 페이스 투 페이스 함께 얼굴을 마주대며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야, 내 가슴이 정말 뭉클하구나. 그런 사람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두어 달 동안 혹시 허상에 빠져 있던 적은 아닙니까? 야, 유튜브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 헌금도 그냥 온라인으로 보고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냥 좋구만 좋구만. 여러분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꿈 깨세요. 또 이런 허상은 아니지만 아예 현장 예배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코로나 때문에 핑계 삼고 그냥 세상에 깊이 나가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엿삼아가 버린 적은 없습니까? 헌신작처럼 바꿔버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면 집안에 있는 탕자로 살았지는 않습니까? 세상 깊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교회 주변에서 맴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의심, 원망, 불평, 시기,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비난 이런 거 없었어요? 혹시라도. 그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 어떤 하나님? Prodigal God, Loving Father, Prodigal Father.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러블리 주일, 러블리 선데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러빙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러빙 파더를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부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낭비하신다니까요. 그냥 은혜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지난 두 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집 나간 탕자건 집 안에 있는 탕자건 오늘 우리는 러빙 파더 그리고 프로디갈 파더를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한 탕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안 걸어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800km 안 걸어도 돼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손잡고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서 같이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난해한 여기 소강석이부터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비 넥타이를 타신 분들 진짜 초등학생처럼 귀여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십시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본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한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까? 집을 나간 탕자입니까? 나는 얼마나 prodigal God, loving father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그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만나 그 손잡고 다시 인생길을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우리 주님 손을 잡으면 나네 안 나는 다 없어지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저 푸른 초장에서 언제나 달리고 순차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